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초 점포 40곳을 태운 원주 중앙시장 화재 기억하시나요?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복구와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최초 발화점포 주인과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원주 중앙시장 화재에 대한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지명구 상지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에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 올 초부터 전통시장 점포들이 불에 타서 조민들로 하여금 화재에 대한 불안감, 경각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원주 중앙시장 오래된 그 재래시장이죠. 네. 여기 1월 2일날 이제 원주 중앙시장의 나동에 있는 신발가게에서 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원주 중앙시장은 가나다라 네개 동이 있는데 네. 이제 네개동 가운데 나동이 40여 개 점포가 다 소실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8개 점포의 창고 등지에서 이제 49억 7천만 원, 총 그러니까 50억 원에 가까운 정말 피해가 발생한 정말 대형 화재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게 7개월이나 네. 지났는데 이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복구와 피해 보상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화재로 피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금 이 굉장한 지금 논란이 많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피해 상인들이 원주시를 상대로 시설 관리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겠다 해서 법적 투자 소송을 예고를 했고요. 저는 어쨌든 이 사건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다른 전통시장들도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데 이 보험 문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중앙시장에 320개 점포 가운데 건물이 가입된 건 전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니까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106개, 33%밖에 안 되는데 더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도내 전통시장이 62개, 62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게 33%인 21곳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원주 중앙시장의 화재이지만 이 사건이 주는 경각심과 교훈은 도내 전체 지금 그러니까 재래시장들 어쨌든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준 사례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넘었잖아요. 근데 네. 현재 피해 상인들은 최초 발화점포 주민과 원주시를 상대로 이제 집단 소송을 이렇게 다시 제기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피해 상인들은 일단 그이 불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던 네. 신발가게 주인 상대로 이제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법정 최고형인 아마 벌금 2천만 원 선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피해 상인들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관리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화를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화를 하려면은 빨리 빠른 속도 소방차가 이제 진입해가지고 중앙시장에 가서 화재를 진화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안쪽까지 갈수 없었던 것은 여기 소방도로에 노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당국이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은 못했던 못했다. 측면이 화재를 더 대형으로 키웠다. 이 점에서는 원주시장이나 시청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행정당국과의 소송으로도 빚어지는 그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 상인들이 집단 소송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1월 2일 날 화재가 발생하였고, 12시경에 원주시는 전체 직원을 비상 소집령을 내려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차 진압 이후에 2차 진압에서는 경기도와 강원권의 소방본부까지 총출동해서 1시간 반 만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화재 진압을 했다는 평이 있고요. 하지만 상인들 예 입장으로 보면 방금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관리, 그다음에 보험이 들기 힘든 어려움을 원주시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한 불만이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던 원주 중앙시장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치맥 축제 때문에 관계자 토의 때문에
간 김에 지금의 중앙시장의 그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직도 8개월이 지났지만 파란색 가림막으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고 1층의 외부 하단 가림막에는 상인들이 그 원주시에 대한 원망과 비판을 담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서 미관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원주시와 상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 전통시장의 환경이 참 열악한데 화재가 발생한 후에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주시 역시 그동안 시장 상인들과 통해서 이제 피해 복구 및 소생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계속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원주 중앙시장은 1965년에 시장이 개설이 되었고 건물을 지은 건 1970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50년 가까이 된 건물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6년 그다음에 2002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 측에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건 건물주와의 관계, 상인과의 관계, 원주시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건설사가 원주 감양이 위치해서 500m 이내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15층 이상을 건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건축이 어려워진 거고, 보수는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참사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상인들, 그 다음에 건물주님 들이 반대하시지만 원주시도 좀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대화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가 지속될 경우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현 시점에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관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갈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7개월째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대안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 상인들이 지금 그때 발화 당사자와 이제 이 시장 원주시청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이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감정이 격앙돼 가고 있는 과정들이죠. 이게 방치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공기관의 행정력이라는 것이 이 갈등 관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고, 이게 정말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공영역에서의 중재의 힘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어쨌든 행정기관으로서는 다양한 안들을 내가지고 협상에 나서가지고 이 피해 상인들에 대해서 어쨌든 접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은 감정이 격앙되기 때문에 그때는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와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가기 전에 이제 적당한 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원주시청이나 이런 행정당국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라든가 공신력이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의회 같은 경우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양측 간에 좁혀지는 좀 간극을 좁히는 안을 낸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나가야지, 이 문제가 겨울까지 이제 가버리거나 아무 대책 없이 가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정말 아주 정말 합리적인 안이 나와도 서로가 먼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감정만이 격앙되게 되는 그런 아주 불필요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을 한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쌍님께서 갈등이 이제 지속될 시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전에 뭐 교수님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서 원주 중앙시장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었던 적이 네. 있었잖아요. 원주시에서는 중앙시장에 대해서 어떤 좀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주시에서는 상인들과 건물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이미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홍종학 장관이 사고 다음 날인 1월 3일 날 직접 방문을 해서 위로를 전달을 하고 지원을 약속을 했고 네. 지난 5월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특성화시장 조성사업에 원주중앙시장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원주시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주시가 5월에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를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게 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원주 시장 활성화 대책위원회에서는 건물주 44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보면 그분들은 빨리 복구가 돼서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서 이익을 취하려는 입장이 있는 거고 시는 이걸 빨리 어떤 중재안을 내놓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소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시장 소방차가 시장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지연은 있었지만 1시간 반 이내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라서 그런 감정의 갈등 먼저 좀 봉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주시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피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 좀 유명 프로그램에서 원주 중앙시장을 찾았잖아요. 뭐 덕분에 특정 식당들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요. 저 또한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2시간 웨이팅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들면서 가게 주변은 물론이고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장사진을 이룬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좀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은 일단 그 입소문을 탄다든가 요즘에는 아주 그 핫한 성지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지금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이 이제 노후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침체화된 곳을 이제 다시 활성화시켜서 네. 골목식당 상권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그런 취지에서 약간 공익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 네. 한번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그다음에 즉자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와서 만족감을 느꼈을 때는 그게 재방문으로 이어진다거나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SNS 등을 통한 이제 이른바 파급 효과, 홍보 효과가 네. 이루어지지만 와서 본인들이 그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를테면 최근에 폭염 같은데 뭐 에어컨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가림막 시설도 안 돼 있는 데서 두세 시간을 기다린다든가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맛도 마시겠지만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환경, 청결,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불만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홍보가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정말 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잘해서 더 확대 재생산하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단순히 홍보하고 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손님,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한번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또 그렇게 한번 선택받지 못하고 노출되지 못한 다른 가게들과의 어떤 그 형평성 문제, 이른바 위화감 조성 같은 경우들도 같은 시장 상인의 상권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원주중앙시장이 알려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에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돼 있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꼭 등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상인들도 조금 그런 각도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좀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좀 소장님께서 우려되는 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의 이제 뭐 해프닝이나 뭐 이런 뭐 잠깐의 이렇게 이슈화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나 뭐 모색될 좀 방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방송 미디어는 엄청난 소비자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원주 미로 시장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네. 이 유명 프로그램의 그 단순히 맛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칼국수집 사장님의 푸근한 그 인상과 더불어서 그 이슈가 돼서 지금 많은 외진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웨이팅이나 청결, 그 위생 문제,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송의 힘을 빌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해서 그것이 2년, 3년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인 외래 방문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외래 방문객이 만족을 하고 단순히 음식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까지 같이 만족을 하면서 만족감이 상승해서 SNS
SNS로 이어지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미로시장이 이번에 같이 좀 피해를 받아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고요. 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시장은 이제 단순히 뭘 사고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감성을 나누고 많은 생활을 나누면서 문화예술 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됐든 시가 매입을 하든 그곳이 이제는 단순한 시장의 구도를 벗어나서 대형마트의 편리함을 뛰어넘는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홍보 효과가 이제 지속적이고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두 분과 함께 연초에 발생한 화재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중앙시장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해결, 이제 더불어서 시장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신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쉬운 점 그 중앙시장과 맞대고 있는 자유시장은 이미 87년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로 탈바꿈을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먹거리, 살거리를 찾기 위해서 방문한 공간이 되었는데, 네. 아직도 중앙시장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번 계기를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중앙시장이 시민의 품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이 되고, 상인들도 삶의 터전을 보존받아서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의 향연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네. 일단 먼저 중앙시장의 지금 이 복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저는 좀 적극적인, 이제 물론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안을 좀 내야 된다, 참여도 해야 된다, 뭐 설문한다면 설문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는 지금 어쨌든 가나다라 전체를 지금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고, 피해 상인들은 일단 나동만 먼저 이렇게 먼저 해달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조금 있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장기화할수록은 서로에게 피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조금 더 포괄적 개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이 중앙시장이라는 게 이제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걸 전제로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고 좀 봤을, 네. 때 저는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정부나 지자체 이런 이제 행정당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자생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이른바 어떤 그 재화와 사람만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른바 문화 콘텐츠로서의 그 가능성이 엿보일 때 시장의 자생력은 더 커진다라는 말씀 저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말 우리가 자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장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잘 좀 여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좀 본질적 대응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게 복구가 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이제 이런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는 그런 화재보험 시스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래서 안전과 피해 예방이라는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인 한번 그 안들을 들여다보고 시장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인, 건물주, 그다음에 시청 관계자들이 상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네. 거기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위원이 투입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가 좀 피해를 받더라도 원주 시민을 위해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력 연구소장님과 지명구 상지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